아예 두분 우승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영통팔단지 벽산 테니스의 김채윤입니다. 네, 김채윤 씨 되시고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 미동클럽, 그 다음에 영통 수원팔단지, 그 다음에 역산클럽, 그 다음에 네. 아테네. 네. 뭐 하나 더 하시죠. 오늘 응원 너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너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성함을 말씀 아직 안 하셨어. 한경희입니다. 아, 한경희 씨. 김채윤 씨. 네. 한경희 씨 축하드리고요. 제가 아까 사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시합을 처음 나오셨다고. 아, 처음은 아니고 네. 아, 재작년에 네. 나오다가 네. 1년 만에 처음. 입상은 그러면은 입상 한 번도 한 적 없이 그냥 바로 우승으로. 그 다른 개나리 선수들은 어떡하죠? 그러게요. 네? 우리 한경희 씨는 입상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? 4, 5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대회를 거의 못 다니다가 북한은 돼야 될 것 같아서 대회를 나오게 됐는데 저희 같은 클럽 언니랑 나와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아, 예. 그 제가 아까 보니까 4강 결전을 할 때 쥐가 나셨던 것 같은데 예. 언제부터 쥐가 나셨던 거예요? 아, 16강 출발! 예. 그래서 쥐 났는데 그래도 계속 파워플렉스를 바르면서 아, 예, 파워플렉스 또 이렇게 그 광고도 하시고 예. 어쨌든 그 축하드리고요. 지금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앞으로 또 이제 국화부 시합에 계속 도전을 하실 거죠? 네, 그래 하고 싶습니다. 예. 그럼 올해의 목표?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돼서 백에서 내 키가 언니랑 좀 시합 좀 다니. 내 낙해. 백에서 내 낙해 챙겨. 개나리부 랭킹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네. 네, 저는 저는 점수가 없어요. 그럼 이제 앞으로 국화부 시합을 남아 있는 국화부 시합을 열심히 다니시면 예, 그 가능하실 수 있어요. 예.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자기 간단한 포부 준비해 내가 적을게요. 어떤 포부 어떻게 하고 싶다? 아 저는 이제 개나리 우승을 하고 했으니까 예. 국화부 대회를 좀 꾸준히 나가서 국화부에도 국화부 우승에도 도전. 아 예, 국화부 우승 도전. 한경희 씨는? 저는 사실 폼생폼사라고 그러죠. 네. 멋지게 치는 테니스를 치고 하는데 아직 많이 멀었는데 기본기를 좀 더 많이 다져서요. 우승도 하고 싶지만 네. 테니스를 좀 더 멋있게 잘 치고 싶습니다. 아, 즐겁게 멋있게. 네. 어쨌든 오늘 그 뭐 쥐가 나서도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어요. 뭐 포기하지 않고 뛰는 모습이 너무 뭐라고 할까 아름답다고 네, 해야 될까. 예, 그 두 분 파트너십도 화이팅 해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그 즐겁게 운동을 하셨는데 우승 축하드리고요. 국화부에서도 건강하게 예, 건승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